벽체는 그렸고 다시 이제 원 플로어로 가서 벽체를 이제 그리고 3m짜리죠. 그리고 높이를 미리 좀 그러니까 그뭘 그리기 전에 내가 뭘 그리고 있나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항상 하세요. 그래서 평면도구 모디파이에서 벽체를 선택하면 이제 원 이게 1FL에 있고 베이스 컨스트레인 1FL은 1FL 레벨에 그린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내려보면 이거는 unconnected 그러니까 이게 아직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커넥트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unconnected height는 3m고 3m짜리가 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플로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아키텍처로 가면 거기에 플로어라는 게 있죠. 근데 플로어를 눌러보면 여러 개 있어요. 아키텍처 플로어 있고 플로어 스트럭처 있고 플로어 바이 페이스 있고 플로어 슬랩 엣지가 있는데 플로어 스트럭처를 하면 나중에 구조 계산이 되고요. 그 플로어 아키텍처라고 합니다면 이 마감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무 바닥재. 그 사실은 그 우리는 일단 플로어를 구조 플로어를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구조 플로어는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고 아키텍처 플로어는 그 위에 이제 타일이나 마감 들어간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어 스트럭처를 넣고 여기 드로우 중에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라인으로 그려도 되고 렉탱글로 그려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적정하게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바운더리 라인을 고르고 요 센터 라인에서 센터까지 해도 되고요. 플로어인 경우에 아니면 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벽체 끝에서부터 벽체 끝까지 이제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플로어를 그리면 이제 Escape를 누르면 이제 완성이 되고요. 요거 다시 3D로 확인을 한번. 그래서 아, 요 밑에 요 보면 요거 있죠. Finish Edit Mode라고 요 아까 드로우 왼쪽에 보면 X 마크하고 체크문이 있죠. 요거를 누르면 이게 끝나 완성된 거예요. 그거 전에까지는 아직 Editing Mode라고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아키텍처에 플로어 들어가서 여기 플로어 드로우 왼쪽에 보면 요거 체크문이 하는 거 있죠. Finish Edit Mode. 그거를 눌러야 이 플로어가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확인했죠? 그래서 확인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나안 그렸으니까 스케치는 끝난 거고. 이거 잠깐만 다시 3D로 확인해 보면 아까는 뻥 뚫려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갑자기 바닥이 하나 뚝 생겨 있죠? 이거 실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실링 됐고 이제 다시 원 F 요까지가 이제 바닥 그리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2층 그릴 때 지금 1층이니까 요 바닥 벽 끝에서 벽 끝까지 했는데요. 나중에 2층에서도 벽 끝에서 벽 끝에 하면 요 라인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2층에서 할 때는 이게 아까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까지.